각도는 60. 대각선이요? 응. 요 대각선이나 요 수평선 찍으시면 각도가 나와요.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예스 누르고 진행형 출수, 수평, 대각선, 그리고 방향. 그리고 마찬가지로 25mm, 위에 25mm 넣어주시고 그러면 1차적으로 선 3개 완성된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라인 변경 다시 입력하신 다음에 요 점 찍어 점. 점 찍고 대각선, 대각선, 또 대각선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직인데 수직이 안 잡히니까 또 대각선 그릴게요. 대각선 총 4개 그렸어요. 대각선, 대각선, 대각선. 그럼 우선 여기 잠깐 보시면 이 수평선하고 얘는 직각이잖아요. 두 개에서는 이 수평선과 이 대각선 직각이기 때문에 Shift키를 이용하셔가지고 수평선 클릭, 대각선 클릭하신 다음에 직각, 직각이랑 구석 주시고 여기가 직각 구석 들어갑니다. 그 나머지는 여기 각도 120도 지름의 치수 누르신 다음에 이 대각선인가 수평선 찍으셔가지고 각도 120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을 찍어서 각도 120도 넣어주시면 돼요. 나머지는 이제 거리값만 넣어주시면 되겠네. 거리값 30, 여기 30, 여기 35. 아, 여기 각도 들어가야 되네요. 여기 135 각도 들어가는 걸 깜빡했어요. 각도 또 넣어주시고 여기 135도 그러면 이제 형상이 얼추 다 나왔구요. 그 다음 여기 하나 빠졌네. 치수 30mm 오른쪽에. 그러면 이제 완전 정의가 되겠죠? 왼쪽에 수직 어떻게 요거요? 네. 얘랑 얘랑 직각 요 두 개 선 잡고 직각 넣어주시면 돼. Shift키 이용하시면 돼요. 끝나셨으면 여기 스케치 종료. 스케치 종료 요거 누르시는 거 요거 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화살표 모양 이제 누르시면은 종료된 거고요. 저장된 겁니다. 이제 끝내신 거고 다 했으면은 파일에 저장하셔가지고 저장 한번 해주세요. 파일에 저장. 파일에 저장 가서 저장해주세요. D 드라이브에다 저장하셔야겠죠?